충북의 오늘 순서입니다. 괴산군과 증평군이 대표 휴양지에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 지원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별 소식 송근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괴산군이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에 치유의 숲을 개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된 성불산 치유의 숲에는 건강측정실과 치유체험실 등을 갖춘 산림치유센터, 숲길과 정원 등이 조성됐습니다. 괴산군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2km를 추가 시공할 계획인데요. 완공이 되면 몸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숲속을 산책할 수 있게 되어서 성불산 치유의 숲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에 반려견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펫포레가 문을 열었습니다. 펫포레는 반려견 전용 침대와 욕조, 숙박객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놀이터, 산책로 등을 갖췄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펫포레 이용자에게 우선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 일반 고객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의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표창과 행정안전부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음성군은 9개 읍면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주민의 예방접종을 도왔고 그 결과 충북에서 가장 높은 96.6%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